스페인 바게트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유럽 빵은 굉장히 심플해요. 들어가는 게 없어요. 들어가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요. 이제 일단은 이 빵틀에다가 식용유 한 스푼 정도 조금 못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서 일단은 코팅을 해줍니다. 코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물 200cc를 넣어야 돼요. 물이 더 많으면 빵이 너무 반죽이 질고 적으면 약간 빵이 드라이 되는데 제가 만들어 본 결과 200cc가 정확하더라고요. 밀가루는 320g입니다. 강력 밀가루입니다. 그리고 드라이 이스트가 한 티스푼이에요. 1티스푼을 솔티를 넣었더니 좀 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2분의 1 솔티를 넣습니다. 그 대신 솔티는 소금만큼은 참 좋은 걸 쓰세요. 이게 답니다. 여기 빵기계에다가 이제 넣고 문을 닫고 1시간 30분 만에 발효과장 다 돼서 나옵니다. 1시간 반 동안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. 와, 빵 부자가 되었습니다, 오늘은.